자,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今日も神様の聖なる御霊がこの場所に臨んでおられ私たちに御言葉に対する恵みを注いでくださ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르시이さんがこういう話をしました。 나는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私は思い考えが本当に多いんです。 혼자 내버려두면 몇 시간이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지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 放っておくと 아래고래 考えながら もう1日中過ごせるんですよ.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잠언말 잠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시카시 아루히 이노리노 나카데 카메사마노 미코토바노 나카노 신겐노 미코토바가 와타시노 코코로니 사사테 키탄데스. 무릇 지킬 만한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지카라노 카길이 미하테 아나타노 코코로 미마모레 이노치노 이즈미와 고레카라 와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데私にこのように話しかけているようでした. 너 그렇게 생각을 아무렇게나 열어두면 안 된다. 아나타そうやって思い考えを開けっぱなしにしてはいけないんですよ. 생각을 제어해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自分の思い考えを制して心を見守りなさ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니라. 命の泉はここ心から湧き出るからというので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방비로 나의 생각을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神様が私が無防備に思いや考えを受け入れていることに対して警告の言葉をくださるのでした. 저는 내가 막 생각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私は今までこうやって思い考えを巡らすことが深刻な問題だ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 어렸을 때부터 뭐 엉뚱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내왔거든요. 子供の頃からいろんなことを考え思いながら過ごしてきたんですから.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しかし神様がそれが霊的にとても危険であることを神様が悟らせてくださいました.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こういう話をしてくれたんですね.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깊은 것은 좋은데 생각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考え 深い ことは良いことなんですが重い考えが多いことは良く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考え事が多いということは心が複雑で困難な状態を言っているからです.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은 그 마음이 정리정돈된 이 마음이 됩니다. しかし皆さん、イエス様が私の心の中心におられると、私の心は整理整頓がよくついた綺麗な心になるのです.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은 마음과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しかしイエス様が私の心の中心におられないならば私の心が複雑で困難でそういう心の状態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なら皆さん今の皆さんの心の状態はどうでしょうか? 혹시 내 마음이 좀 복잡하고 좀 혼란스럽다라는 분 계십니까? もしこの中で私の心は今ちょっと複雑だなと思っ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か? 잘 모르겠는 분들은 よくわからない方は 내 그 주위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自分の周りのことを見ればわかるのです. 내 방이 정돈이 안 됐다. 부엌이 정돈이 안 됐거나 私の部屋やキッチンが綺麗に片付けられていない. 막 책상 위가 막 어질러펴놓여 있거나 例えば机の上がとても混乱になっている. 그러니까 내 이런 식으로 내 주변이 그 삶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의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그러니 자신의 마을이가 ちゃんと 整理整頓ついていないならば、それがまさに 자신의 心を 表しているのです.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면은 혹시 자신의 心が 이마 혼란で 複雑な 상태에 있으라라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神様が 喜ばれる言葉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말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の口から神様から祝福を受けるような言葉は出ることが難しい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바르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제나라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가 타다시くなってない 가능성이 高いからです. 그래서 마음이 차분하지 않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예, 나오는 말은 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마다 心が 落ち着いていない 혼란している 複雑な 상태から 내る 言葉は 실패, 아야마치를 犯しやすいのです. 그러니까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타격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야미니 아이테니 노 고코로니 기즈츠케타리 타격을 受けるような 与えるような 言葉を 言ってしまうのです. 그러니까 마귀적인 말을 하기 쉬운 겁니다. 마다 악마的な 言葉を 話しやすくなるのです.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내 마음을 정리정돈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こういう時はまず自分の心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が、それは自分の心をちゃんと整理整頓することなんです.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정돈한 다음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즉, 心をちゃんと整えてから言葉や行動に移すべきです. 마음을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을 하더라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そして何かを決める時、何かを決定する時はまず自分の心をちゃんと整えてから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우리 하나님은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神様は秩序の神様ですね. 그런데 악한 영은 혼란의 영인 것입니다. 시카시 악레이와 미다스 혼란을 모타라스 레이나노데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안정감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반듯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나노데 카미사마노 세레가 하타라카레루 바쇼와 안테이감가 아리 스베테가 토토노에라레테 미루니모 요이 조타이난데스네.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왠지 불안정하고 그 나눠지고 흩어뜨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령이 働く 도구를 보면서 불안정해, 分けられ, 미달れる 働きが あるのです. 그래서 우리는 그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ですから私は霊をちゃんと分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의 배경에는 그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複雑や 혼란의 背景には 霊的な 문제가 あるからです. 그래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複雑で困難な心そこには霊的な問題があ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知るべきです.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もしこういうことを知らずにただ 表だけの問題だけを解決しようとすると失敗してしまうのです.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혼란에서의 그 해결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먼저 ちゃんと 정확히 파악していない 때문에 決して その 혼란이나 複雑から 抜け出ることが 難しいのです. 잘못하면은 진짜 평생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나 혀토스르토 뭐 일생가에 소 혼란이나 複雑の中で 生きていくしかないのです.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와 여러분, どうすれば複雑な困難な心を収める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 예,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それは 미코토바니요테 오사메르코토가 데키르코토를 신지마쇼.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크시테이르 헤브르비토의 대감이 4장 12절의 미코토바です.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에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미노 코토바와 이키테이테 치카라가 아리 료바나 츠르 両刃の 剣より鋭く 魂と霊 関節と骨髄の 分かれ目さえ差し通し 心のいろいろな考えや計り事を判別する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미코토바와 이키테이테 레이노 부분과 니쿠노 부분을 分けることができる 분別することができると 書いてあります.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다 미코토바によって私の心や思い考えを正しく判別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많은 그 생각들이
들어오거나 막 나갔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心の中にはいろんなたくさんの思い心が入ったりするんですね. 우리 귀에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또耳にはたくさんのいろんな言葉が聞こえてきたりします. 근데 그 중에는 주님의 그런 음성도 있고 나의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しかしその中には神様から来る思い心もあるし自分の思い心もあるしまた悪魔から来る思いもあるのです. 그러니까 아무 새나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막 더 깊이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것이죠. ですから何もかも受け入れて考えたり思い巡らしたりすることは本当は良くないことなんです. 그러니까 만약에 악한 귀신이 준 생각을 자기 생각에 알고 막 그걸 생각한다면은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악霊가 与える その思い心が自分の思いかな自分の考えかなと思って勘違いしてしまうとそれは深刻な問題になるからです. 성경을 보면은 유다 그 마음 속에 그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넣었다라고 나와 있죠. 성경을 보면은 이스카리오테 유다의 心に 악마가 自分の思いを入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ね. 분명히 마귀가 자기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自分の思いを入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럼 유다는 그 예수를 팔라고 했던 그 생각이 좋은 것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라바 이스카리오테 유다와 자신이 思っている 예수様을 売る その思いが 良い ことだと 思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 どう 思ったのでしょうか?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마 どうでしょうか? 알고 나쁜 생각을 알고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냥 팔았던 것이겠습니까? 유다와 자신이 思っている そのことが 良い ことだと 思って 예수様을 売ったのでしょうか? それとも それは 間違っていると 思っていながらも 예수様을 売ってしまったのでしょうか? どっちだと 思いますか?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팔 생각은 마귀가 분명히 주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様을 売る 考え 思いは 確かに 악마가 与えた 思いであります. 그리고 유다가 그 생각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이스카리오테 유다와 その思いに 従ったことなのです.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마귀의 그 마귀는 그런 생각을 똑같이 우리에게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今日も 同じく 악霊は 私たちの 心の中に 自分の思いを 巧みに 入れようとしているのです.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なので このように言う人もいます. 나는 이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뭐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私は これが本当の神様から来る思いなのか どうかわからないのです. 이것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正しいことなのか正しくないことなのか私は分かりませんと. 근데 성경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しかし聖書を見ますと何が正しいか何が正しくないのか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何が主の御声なのか何が悪魔のささやきなのかそれを判別することができると書いてあるのです.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미코토바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한のです.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예리한 그 순용 칼과 같이 우리 그 마음을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코토바가 성령의 働きによって私の心に入ってくる時にはその御言葉が鋭い手術のメスのように私の心の中に働く時があるのです.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나쁜 것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말씀이 수술용 칼같이 들어올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혹시 집안에 悪いものが 있다면 その時 수술의 메스가 入ってくるならばどういう状 どういうことが 起きるか と言いますと 그때는 반드시 그 아픔이 동반됩니다. その時は必ず痛みを感じるのです. 근데 그럴 때 이것을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しかしその時私は傷つけられたと思ってはならないのです. 고치려고 치료의 수술칼이 들어와서 찔르니까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治すために手術用のメスが刺さってくるから痛いのは当たり前なことなのです.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 내 생각이 이것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이게 확실히 깨달게 되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時に私の心にあるこの思いが自分の思いなのか神様から来る思いなのか悪霊から来る思いなのかを判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す. 그런데 그때 왜 칼로 나를 찌르냐고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しかしその時なぜメスで私を刺すんですかと怒ってはならないのですね。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皆さん、もし皆さんの中で今私の心が複雑だ、混乱していると思っ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るのでしょうか。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읽으시고 그 조용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바 카메사마노 미코토바데아루 세이쇼오 오모이 메그라시 목소스루코토 네가이마스. 정말 주님을 대하시지 그런 저 겸손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사마니 세스루요니 미코토바오 겐소나 코코로도 욘데 이끄도 혼토니 그소는 미코토바가 와타시노 우치니 하타라쿠노데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이 영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코토바を読む時に私の霊が清められることを感じるようになるのです。 내 마음에 복잡했던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また自分の中に複雑な心思いが整理整頓されていくのです。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악한 영은 나에게 이렇게 충동하는구나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神様は私たち私にこのように語って 이라시자르노니악레야와타시오고야테아오테이른다나ということを判別するようにな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특히 카메사마를 신지ている 우리たちは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적으로 이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항상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私の思いや心の中にふっと浮かんでくる思いや考えが聖書的に正しいものなのか そうでないのかをいつも区別しようと分別しようとする習慣を持つことが大切なんです。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그런 혼란과 복잡함, 그 방황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御言葉だけが私たちの葛藤や困難、さまようことに対する明確な答えをくださること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전에 교회에서 그 어느 집사님이 이러한 이 고백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前勤めていた教会でRCさんがこのような話をしてくれました。 그 집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その執事さんはよく祈りもしていて、また教会に熱心に仕えていた方だったんですね。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しかし心の中には一つ深い傷がありました。 그 집사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죽는 그러한 큰 슬픔, 그러한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제이さんの一人息子が交通事故で亡くなる、そのような痛み、悲しみがあったんですね。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아들이 죽고 난 후에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떠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神様をよく信じて信仰生活をしているかに見えたんですが、その息子が亡くなってからはもう心の中に感謝喜びがもう離れていってしまったんです。 죽은 아들 그 사진 볼 때마다 주님 그 집사님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스러운 그 마음이 이렇게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亡くなった息子の写真を見るために、父さんの心の中には神様に対する寂しい思いや恨みが根付いていってしまったのです。 막 자신이 그 사진을 죽은 그 아들 사진을 볼 때마다 그 섭섭함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その亡くなった息子の写真を見るために神様に対する寂しい思いがもう湧いてきたんですね。 그러면서 교회 집사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の父として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はいけないと思いながらも 그 매일 그 새벽 예배 그 나오면서도 이러한 그 막 섭섭함과 그 원망스러운 마음은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 성전 예배에 나가 예배를 사사게 있나가라모 하나님에 대해서 그 우람이와 자신데 도우셔면 되지 않았다 요です.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답니다. 네, 나가야이다. そういう風に 過ごしました. 그러다가 어떤 집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そのある日ある集会に 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 근데 그 집회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しかしその集会の宣言される御言葉の中で 아,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고 私が帰るべき天の故郷である天国があり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에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神様は死んだ人の神様ではなく生きている人の神様だという御言葉にハッと目が覚めたそうです。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에 눈이 띄어지면서
목만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가 이마만 나한테 쏟아져 있는 그 미코토바니 메가 히라카레타 순간 우란데 밖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나신데 미테 오라레루 하나님의 미코코로니 기즈이타 토 이마시타. 근데 그 순간에 시카시노 순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오라레 천국이 아리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원망해야 되는 거지? 이마마소노 카미스마와 나를 아이사레데이르노니 나제 와타시와 우란데 바카리 이탄다로카토. 이런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회개가 막 터지더란 거예요. 고이코토가 후시기니 와카테키테 쿠야라타메가 네타소데스. 회개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정말 물밀듯이 주님의 사랑이 임하더니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고 했어요. 쿠야라타메노 코토바가 아후레데테 뭐 波のように押し寄せてくる神様の愛を体験しながら涙で証ししていました。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집사님의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神様のその御言葉がその父さんの心の中の複雑や困難な状態を解決してくれたのです。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父さんは自分の息子が死んだ。そのことで神様を恨み、自分の心のドアを閉ざしていたのです。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아들이었는데. その一生懸命教会に通っていた息子だったからです。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도 미워졌다는 것이. その息子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った牧師先生のことも恨む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기도도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고 기쁨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지냈었다는 것입니다. 祈りも本当にもう形式的な祈りを捧げて礼拝も喜びのないただ形式的な礼拝を捧げていたそうです。 근데 그러한 그 집사님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말씀의 빛이 비춰진 것이었습니다. そのような混乱な複雑なその小さな心の中に神様の御言葉が照らされたのです。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御言葉に照らされるとこの地上が全てではなく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에노 이노치가 아리 천국이 아르 ということを 아라타메테 기즈이타토 이이마시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까지 내 아들이 왜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었는가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카시 소노 코토와 기즈카즈니 타다 이마마데와 나제 와타시 노 무스코와가 시코니 아테 신데 시마탄다로우카 소레 바카리 오모테 이타노데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것이었어요. 나는 そのことばっかり考えていろんな理由を考えているうちに心は複雑になり困難になり苦しくなってしまった。 근데 말씀에 그 빛이 비춰지니까 しかし 미코토바가 その心に 照らされてから 한순간에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その時初めて自分は間違っていたということに気づかされました。 그리고 지 아들이 그 천국에 그 영원한 그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そして今その息子は天国で神様と一緒にいるそういうことに気づいてから、もう心の目が霊の目が開かれて自由を得たそうで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皆さん神様の御言葉は私たちの近くにあるのです。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この礼拝の中でも今神様の御言葉は宣言されています。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혼란스러운 복잡스러운 마음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미코토바를 통해 私の心の中の問題を解決していただかずにいるならば、これほど残念で、これほど悲しいことはないでしょう。 그러니까 나를 잡고 있고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기서 내 마음을 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自分を捉えているその苦しみや困難や複雑な心から自分の目を他のところに向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 눈과 마음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모노요니 겸손한 心で 타다 메토 코코로 카미사마니 무케나케레바 나라나이노데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면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しているならば, 미코도바だけが 私の 心を 解決してくださる 것을 信じましょう.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카미사마는 미코도바から 答えを 得る ようにしましょう.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코도바를 もう一度 読みたいと思いま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서는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모노데 오시에토 이마시메토 교세토 기노 훈련의 타메니 유익이です. それは 하나님의 인간이 모든 좋은 働きの 타메니 ふさわしい 충분히 整えられた 모노となる 타메です.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미코토바를 통해 노즈마레르 카미사마니 오아이 스르코토 네가이마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사 카미사마가 미코토바를 통해 와타자츠노 코코로 사그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와타자츠노 레이테기나 문제를 해결시키다다쿠 타메니 오늘 이 시간 이노리타이토오모이마스. 그래서 그 오늘 한 해는 오직 말씀으로 今年1年はただ御言葉を通して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붙잡힌 바에 되어서 私の心と思いと考えが全て神様に捉えられて 주님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안에 모든 働きの 타면이 ふさわしい 충분히 整えられたもの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祝福します。